타임 즐겨주는 남자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그 호주의 그 군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아미 호주의 그 군대는요, 군대가 act, 행동했다는 것이죠. After report on abuse 이렇게 나왔네요. 자, abuse 또 나왔죠. 자, use가 사용인데 사용하는 것에서 away, 좀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용이란 말도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오용이란 말도 되겠고요. 또는 뭘 학대하는 것도 abuse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use,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주 군대가 아마 어떤 보고서가 학대에 관한 보고서죠. 이때 오는 about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about. 이 학대에 관한 어떤 보고서가 있은 뒤에 호주 군대가 어떤 act,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13 special force 있습니다. 자, force란 말은 군대가 되겠죠. 특별 군대죠. 13명의 특별 군대 그 솔저들은요, face, 직면했다는 것이죠. face가 동사로 하면 직면하다. 뭐에 직면했냐면 dismissal. 자, dismiss라는 단어가 있었죠, 원래. dismiss. miss라는 어원이 우리가 send라고 많이 어원을 알고 있죠. 보내다. missile. 우리가 미사일 같은 거 아시죠? missile. missile.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miss란 말이 보내다. 그래서 send away.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면하다 또는 군대를 제대시키다. 여기서는 이제 파면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대를 시키는 것이죠. dismissal. 해산했다는 것이죠. After 뭐한 뒤에 independent commission, 자, 독립적인 위원회 되겠죠. commission 위원회죠. 독립적인 위원회의 보고서죠. 뭐에 관한 보고서입니까? unlawful이니까 법에 합리적이지 않은, 법을 벗어난 그런 킬링, 살해가 되겠죠. in Afghanistan,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했는데 호주 군인들이 거기서 불법적인 어떤 살인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어떤 독립적인 위원회의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 있었나 보죠. 자, the Australian Army's head. 자, 그래서 호주 군대의 head, 수장이 말하기를, the Breton Report. 이 보고서는요, alleged. alleged란 말 많이 씁니다. 뭐뭐에 의하면. 뭐뭐의 설에 의하면. 그게 alleged입니다. alleged. 이게 명백한 팩트는 아닌데, 누가 그러더라. 이런 뜻이 alleged죠. 뭐라고 이제 보고를 했냐면, 트룹, 군대가 be involved in, 뭐에 관련되어 있다? The murder, 살해죠. 39명의 Afghan civilian, 그러니까 시민들을 이제 39명이나 죽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prisoner, 죄수를 죽였다는 거죠. 원래 죄수를 죽이면 안 되죠. 포함, 자,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그 호주의 그 군인들이 39명의 민간인들과 죄수들을 죽였다는 그런 설에 이번 기사가 되어 있네요. 자, alleged. 그렇게 보고서가 alleged. 그 보고를 했다는 거죠. 추측성 보도를 얼레지란 말을 써요. 얼레지.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호주는 say 말하지, 아까 말했죠. 13명의 군사들이, 군인들이, told, 말하기를, they face dismissal after African report. 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서가 있은 뒤에 이제 dismissal. 해고가 되었다. 파면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호주 군인들. 참, 우리 6.25 때, 군인들을 보내줬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그런 그 호주의 나라라고 생각이 나네요. 자, 호주 군인들의 어떤 dismissal, 파면에 직면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